서쪽엔 지리산 천왕봉을, 동쪽엔 황매산을 두르며 크고 작은 산자락과 구비도는 강자락까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경상남도 산청군. 이곳에 초보 농부 박준홍 씨의 농장이 있습니다. 아이고, 날씨 좋다. 오늘 딸기가 제법 많이 났겠는걸. 상자 가보자. 아이고, 딸기가 많이 났네. 와, 딸기 색 진짜 예쁘다. 맛있겠는데? 빨간 딸기에 눈이 내린 것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만년설 딸기는 2019년 신품종 등록이 완료된 세계 유일의 하얀 딸기인데요. 일반 딸기에 비해 당도가 높고 카테킨과 케르세틴 등 면역력에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최근엔 SNS를 통해 만년설 딸기를 먹어본 경험을 올리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막바지 수확철이면 당도는 조금 떨어지기 마련인데 12.9브릭스라. 준웅 씨 딸기는 여전히 달콤합니다. 얘는 우리 와이프를 닮아서 얼굴이 정말 예쁘구나. 이건 내가 먹어야지. 얼굴값 하는구나. 맛있다, 맛있다. 딸기 딸 때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아이고, 딸기가 좋으니까 노래가 절로 나온다.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닿을 수만 있다면 내 몸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잘한다. 앵콜, 앵콜. 비행기 생산공장 하청업체의 생산관리자를 비롯해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자신의 길을 찾지 못했던 준웅 씨.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딸기 농사를 짓는 부모님의 농장 일을 도우며 미래 농부의 꿈을 키워왔는데요. 우연히 발견한 돌연변이에서 만년설 딸기를 개발한 부모님의 권유로 농부의 꿈은 앞당겨졌고 귀농 8개월 초보 농부가 되었습니다.